반갑습니다. 저는 그 회계 원리를 담당하는 곽기한입니다. 예. 뭐 다들 처음 하시죠? 예? 예. 뭐 간단하게 이제 회계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1월 1일 날 그죠? 사업을 하나 구상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1억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죠? 그럼 요 1억이 자산입니까? 자본입니까? 우리 사업 시작할 때 1억을 가지고 시작한다면 이 1억을 우리가 자산이다. 이름을 들어보셨죠? 그죠? 자산. 여기 자산일까요? 자본일까요? 자산입니까? 자본입니까? 내가 1억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면은 그 1억을 자산이라 합니까? 자본이라 합니까? 틀리도록 안 씁니다. 뭐 자본. 맞죠? 그죠? 자산입니까? 예? 1억은 자산도 되고 자본도 됩니다. 자산에도 되고 자본에도 같다 이겁니다. 자산과 자본은. 그런데 만약에 이때 내가 돈을 좀 빌려왔습니다. 그죠? 빌려온 걸 뭐라 하죠? 부채, 그죠? 부채. 여기 만약에 3천만 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죠? 그럼 자본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7천만 원입니다. 맞죠? 그죠? 7천. 그럼 요 부채가 있으면은 자산과 자본이 달라지죠? 예, 이게 7천이라 이랍니다. 그럼 요 원리를 잘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산, 1억이고 부채가 3천이면 자본이 7천입니다. 그죠? 그건 내 돈이 어느 거죠? 내 돈이 얼마입니까? 7천이죠. 1억이 아니죠. 그죠? 여기 내 돈입니다. 순수한 내 돈, 자본. 그 이제 이 부채가 없는 상태에서는 자산과 자본이 같은 의미지만은 요 부채가 있으면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 그걸 자본이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예, 요 원리를. 그러면 여기 이제 등식이 나오죠, 그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그렇죠? 그럼 또 하나, 요 식을 또 하나 만들어 볼수 있잖아, 그죠?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 되죠. 그죠? 예, 다시, 자, 시작.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그죠? 또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그죠? 요런 등식. 내가 이제 시작할 때 보세요. 빚을 3천 내었습니다. 그죠? 내돈 7천 가지고 그리고 합한 게 1억이죠. 그죠? 전체 운영 자금이. 그리고 1년이 지났다. 그죠? 12월 말이 됐다고 봤을 때 이때 이제 연말에 뭐 하죠? 결산해 보죠. 그죠? 결산. 그럼 이제 이 자산에 한번 보세요. 내가 1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산이 1년이 지나서 2억이 됐습니다. 그죠? 이게 1년 후에 2억이 됐고, 요 12월 말에 와서 요 부채를 확인해 보니까 이 부채가 얼마냐 하면은 8천만 원 있더라. 그죠? 부채가. 그러면은 12월 말 현재 자본은 얼마일까요? 얼마가 됩니까? 1억 2천. 그렇죠? 요 자본 1억 2천. 그럼 지금 현재 12월 말에 1년이 지나고 나서 자산은 2억이고 부채가 8천만 원이면은 자본은 1억 2천만 원이죠.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얼마 벌었습니까? 1년 동안 벌어들인 돈. 네? 1년 동안 내가 이익이 얼마 생겼습니까? 요 자료에서. 자산은 1억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부채는 5천이 늘어났죠. 그리고 자본은, 요 자본 얼마 늘어났죠? 5천. 그럼 이익이 얼마입니까? 이익. 순수한 이익이 얼마 남았죠? 뭐, 틀리도 관계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익이 얼마죠? 예?
요 7천만 원, 내 돈 7천만 원이었죠. 그죠? 시작할 때. 요 7천만 원이 1년이 지나고 나서 1억 2천만 원 됐습니다. 그죠? 그럼 얼마 늘어났죠? 5천 늘어났죠? 요걸 이익이라 이랍니다. 이익. 그럼 여기서 요 기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시작할 때는 기초죠. 그죠? 시작이.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초자산이다. 기초부채가 되고 기초자본이 되었다가 1년이 지나고 나서 요거는 기말자산. 기말부채, 기말자본이랍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요 7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차익이 생겼다. 그죠? 요걸 이익이라 이랍니다. 이익.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여기서 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1월 1일 날부터 12월 31일까지, 그죠? 벌어들인 돈, 수익. 예, 만약에, 그죠? 예, 벌어들인 돈이 얼마냐, 이걸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 9천만 원이다. 그죠? 요, 이제 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지출한 돈, 비용. 비용이 4천만 원이다. 그죠? 그럼 이제 순수하게 남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고 나면 이익이라 해야죠. 그죠? 그럼 이익은 얼마가 되겠죠? 5천만 원이죠. 우리가 이, 우리의 실상, 이 생활에서는 이 수익과 이익을 구분 안 하지만 회계에서는 구분해야 됩니다. 요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걸 이익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죠? 수익 마이너스. 이걸 우리는 총 벌어들인 돈이다. 그죠? 총 수익이라 하고, 이걸 우리가 총 비용. 이걸 이제 순수한 이익이라 이랍니다. 순이익이라 하고. 그럼 자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초자본 7천만 원에서 기말자본 1억 2천 됐습니다. 그죠? 얼마 늘어났죠? 5천 늘어났죠. 그죠? 여기에서 요거 뺀 차이 얼마가 됐죠? 5천이죠. 이 5천과 요거 5천은 항상 같아집니다. 항상. 아셨죠? 예.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자본이 증가한, 요 자본이 증가한 부분이 5천 원입니다. 그죠? 5천만 원 하고, 이 수익에서 비용을 뺀 잔액이 5천만 원이죠. 여기 항상 같아집니다. 예. 요거 알아보는 것이 회계원리입니다. 회계원리를 한마디로 하면 이게 다입니다. 전부 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시작할 때 1억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죠? 요 1억이라는 것은 내 돈이 아니고, 요거는 빌려온 돈 3천만 원하고, 내 돈은 순수한 내 돈은 7천만 원이죠. 그죠? 그래서 전체 기업의 운영 자금이 1억이라 이 말입니다. 1억. 아시겠죠? 예. 그 1억은 내 돈이 아닙니다. 그죠? 예. 빌려온 돈 3천만 원과 뭐 요거 빌려온 타인 자본이라 이라고, 요거는 자기 자본 하죠. 그래서 요걸 합한 금액이 1억이다. 그죠? 1억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1년 후에 요거는 2억이 됐고 부채가 늘어났죠. 그죠? 예. 그래서 순수한 내 돈이 5천만 원 증가한 요 차이를 우리가 이익이라 이랍니다. 이익. 요 이익하고 여기에서 벌어들인 돈 수익하고 비용을 뺀 요 이익하고는 항상 같아집니다. 우리가 하는 게 이제 단식이 아니고 복식을 하는 겁니다. 복식. 그래서 요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알아보는 거. 정말 여기 가만 보니까 보세요. 항목이 뭐가 나왔죠? 자산 가는 말이 있죠. 그죠? 그죠? 예, 자산. 또 뭐가 있죠? 부채. 저기 나온 말 용어가 자본이 나왔죠. 그죠? 예, 자산, 부채, 자본. 그죠? 또 하나 뭐가 있죠? 수익. 비용. 예? 요 다섯 가지. 알겠죠? 요 다섯 가지인데, 그럼 요 자산, 부채, 자본의 요 관계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은 뭐가 되죠? 자본. 그죠?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뭐가 되죠? 이익이랍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까지 공부하고 나면은 회계 원리가 끝나버립니다. 끝. 이게 회계 원리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런데 이걸 이제 가지고 보세요. 우리가 이제 12월 말이 돼서 이걸 가지고 작성하는 표, 이렇게 나타내는 게 아니고, 요걸 이제 어떤 양식에 의해서 나타내는 표를 우리가
과거에는 대차대조표를 했습니다. 대차대조표. 지금은 이제 재무상태표를 합니다. 재무상태표. 이걸 가지고 작성하는 표를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합니다. 손익계산서. 예. 수익과 비용. 이건 이제 결산보고서라죠. 그죠? 모든 기업에서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회계 원리가 회계학이라는 것이 전체 원리가 여기 다 들어있죠. 그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작성하는 표를 우리가 기초 재무상태표. 요거는 기말 재무상태표. 이걸 우리가 손익계산서.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자산이 요래 증가되고 부채도 증가되어서 자본이 증가됐죠. 그죠? 요 증가됐는데 왜 증가됐느냐? 그 증가된 이유. 알게 원인을 나타내는 게 요겁니다. 원인. 그리고 우리가 회계 원리를 하는 게 바로 이거 알아보는 거죠. 그죠?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 이제 회계 원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이제 회계 원리가 선입관에 뭐 어렵다 이러는데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거 보세요. 여기서 요거 빼고 나면 이게 나오죠. 그죠? 예, 그래 회계 원리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계산 문제 하는 거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 계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는 건 전부 이겁니다. 더하고 빼고. 알겠죠? 곱하고 나누고. 이게 주종입니다. 한 70% 이상. 더하고 빼는 거. 그리고 한 번씩 이거 나옵니다. 곱하고 나누고. 옛날에 여러분들이 왜 저기 뭐 중학교도 배웠던 게 있죠. 그죠? 고등학교도 배웠던 거죠. 예, 이런 거. 뭐, 루터, 뭐, 인티그랄. 그죠? 시그마. 했었죠. 그죠? 미분적분.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계산 문제는 아주 단순하죠. 그죠? 요거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겁니다. 요게 회계 원리 계산 거의 뭐 7, 80% 이겁니다. 더하고 빼고. 그런데 우리는 또 이걸 암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계산기로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기죠. 그죠? 예. 혹시 가지고 오늘 갖고 계신 분 없습니까? 뭐 손바닥만 있잖아. 그죠? 그런 계산기. 공무원 그 세무지 공무원 회계학 시험장에 들어가면 계산기를 못 가져다 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걸로 계산하면 됩니다. 회계 원리는 단순 계산이죠. 그죠? 이거 더하고 빼고 이거 여기서 빼면은 이거 나온다. 그죠? 이런 게 바로 회계 원리다 하는 걸 아시고. 회계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죠? 원리 자체가. 이걸 우리 조금 더 알아볼게 보세요. 그럼 자산이 뭐냐? 자산. 그 부채가 뭐냐? 자본 딱 다섯 가지입니다. 그죠? 여기서 요 수익에서 비용을 이익을 하는데 이걸 우리가 연결을 할 때 보세요. 요게 모두 여섯 개잖아. 그죠? 여섯 개인데 요거 보면은 세 개죠. 그죠? 요거 세 개. 여기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익이다. 그죠? 그러면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이고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이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적게 말할 때는 요걸 빼버리죠. 그죠? 요걸 빼버리면은 모두 몇 개죠? 네 개. 그죠? 그리고 네 개 해도 되고 전체 다 해서 여섯 개. 또는 요걸 빼버리고 그냥 다섯 개 이런 식으로.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익 이렇게. 예. 이제 자산이 뭐냐 하면은 요 자산이라는 거는 요 아래 짝대를 하나 꺼버리세요. 간단하게. 재산이다. 그죠? 기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기업 재산. 그죠? 가지고 있는 거나, 요 자산이라는 거는 소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다른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낸다. 이걸 우리가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산이라는 거는 기업에서 소유하고 있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거. 그럼 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업에서 소유하고 있다면 뭐가 있겠죠? 우리 뭐 기업을 크게 보지 마시고 개인 그죠? 개인에서 우리 기업이다. 그죠? 개인이 하는 걸 우리 개인 그죠? 예, 가계 뭐 대표적인 가계부죠. 그런 가계부 같은 거. 이게 이제 기업부기라 이랍니다. 예, 기업부기. 그 가계부 하는 것이 가계부기 준말이죠. 그죠? 부기 하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부기. 부기가 뭐죠?
예? 부귀. 부귀 들어봤죠? 부하는 거는 장부, 기, 기장. 요 약자입니다. 장부, 기장. 그걸 우리 부귀라 이랍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죠? 또는 소유하고 있는 우리 개인으로 생각해 보세요. 개인이라면은 가지고 있다면은 현찰, 그죠? 현금. 그런 거죠? 현금. 또 뭐 예금. 또는 주식. 그죠? 현금, 예금, 주식이란 거죠? 또 뭐 상품. 판매하기 위한 거, 또는 뭐 건물, 그죠? 또는 뭐 비품, 차량 운반고 등등. 이런 게 이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거, 그죠? 현금, 예금, 주식, 상품, 건물, 차량, 이런 거. 받을 권리가 있다. 돈 빌려줬다. 대여금. 돈 빌려주면 받을 권리죠, 그죠? 돈 받아야 되잖아, 그죠? 이걸 대여 권리라 이랍니다. 대여금. 또,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다. 그죠? 예, 외상 매출금. 돈 받아야 되겠죠. 그죠? 예, 받을 권리가 있다. 그죠? 아직 돈 안 받았다. 미수금. 이런 거죠. 예. 만약에 우리가 계약금을 미리 줬다. 그죠? 선거금. 전부 돈 받아야 될 권리죠. 그죠? 이런 거 우리가 자산이라 합니다. 자산. 묶어서. 예, 자산. 그럼 부채는 뭐냐 하면, 요 부채는 요거 반대. 요 권리의 반대. 요거 반대는 뭐죠? 갚아야 할 의무. 빚을 말하죠. 그죠? 빚. 다 갚아야 될 거. 요거 반대. 요거 반대가 뭐죠? 그렇죠. 차입금. 돈 빌려왔다. 여기 부채다. 그죠? 요거 반대 뭘까요? 그렇죠. 외상 매입금. 외상으로 물건 사왔다. 이런 거죠. 요거 반대 뭐죠? 미수금 아직 안 받았잖아. 그죠? 아직 안 줬으면 뭐죠? 그렇죠. 미지급금. 응? 요거 반대는?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면 같은 거, 요런 걸 선거금이라 합니다. 반대로 먼저 받으면 뭐라 하죠? 그렇죠. 선수금. 또 기업에서는 발행하는 게 사채가는 게 있죠, 그죠? 사채, 예. 회사채, 사채 이런 거. 동동 뭐 이런 거다. 이게 부채다, 그죠? 이 자산이고 부채입니다. 그 이제 자본은 이 자본이라는 거는 요 자산에서 부채 뺀 거, 이걸 자본이라 합니다. 아셨죠? 예. 그 자본이라 하는 거는 자산 마이너스 부채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자산에서 부채 뺐다, 그죠? 순수한 자산이다. 순자산이라 하기도 합니다. 순자산. 예. 이제 자본을 우리가 다른 말로 순자산이라 하기도 하고. 수익은 여기 수익이죠, 그죠? 요 수익은 기업에서 그 1년 동안 벌어들인 돈. 이걸 우리는 수익이라 이랍니다. 벌어들인 돈. 예. 반대로 우리가 벌어들이기 위해서 지출한 돈 있죠. 요 지출한 돈을 우리가 비용이라 이랍니다. 비용. 자, 기업에서 벌어들인 돈 하면은 뭐가 제일 큰 게, 가장 큰 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대전입니다. 그죠? 대전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대전에 기업들이 많죠, 그죠? 예. 우리 이 대전 뭐 광역시에 기업들이 많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 전체도 기업이 많습니다, 그죠? 이 우리가 기업하면은 우리 회계학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버립니다. 기업에서 기업은 첫째 어떤 기업이 있느냐? 첫째는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 판매하는 기업이죠.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 그리고 요 판매하는 회사가 있고 물건을 만드는 회사 있겠죠. 그죠? 제조회사. 이런 물건을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고 물건을 만드는 회사가 있고 또
또 팔거나 만들지는 아니하지만 어떤 제공한다, 용역 같은 거, 그죠? 서비스, 용역 제공 회사. 이런 회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백화점이죠. 그죠? 뭐 백화점이라든가 마트 같은 거죠. 뭐 등등. 이런 회사고. 용역을 제공한다 이런 게 이제 금융권, 뭐 은행이라든가. 그죠? 뭐 건설회사. 뭐 등등. 그죠? 제조회사 하면 물건을 만드는 회사죠. 일반 공장 같은 거. 그죠? 이렇게 우리가 회사, 기업 형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섭니다. 판매하는 회사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하고, 만드는 회사. 그런데 이쪽에서, 이런 이제, 이런 회사 있죠. 그죠? 요 회사들에 대한 장부 기장하는 것을 묶어서 우리는 뭐라느냐. 재무회계라 이래버립니다. 회계학에서는 재무회계. 이 만드는 회사 있죠, 그죠? 요 회사의 주된 우리 회계를 원가 회계라 이랍니다. 원가 계산해요, 원가. 그럼 요 원가 회계, 우리 시험은 요 재무 회계 파트와 원가 회계가 같이 나오죠. 이걸 묶어서 우리는 뭘 하느냐? 회계학이라 이랍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회계 파트가 크게 재무 회계와 원가에 나눠줍니다. 재무 회계하고 원가 회계. 근데 이런 회사에서 장부 기장하는 걸 주된 업무로 하는 회계가 요거고, 요런 공장, 제조회사에서 원가 회계가 요겁니다. 원가 회계. 근데 우리 시험은 요쪽 부분에서 한 80%, 여기에서 20%가 출제됩니다. 그냥 전체 40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32문제, 요 원가 회계 부분에서 8문제 나옵니다. 시험에. 예. 그 요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이런 회사, 이제 이 회사들이 이제 말하면, 그죠? 주된 물건을 팔았을 때, 그럼 벌어들인 수익이 뭐냐? 매출액이죠. 물건 팔았다, 그죠? 매출. 100원에 사와서 150원에 팔았다. 그죠? 얼마 남았죠? 50. 그죠? 요 매출액이랍니다. 150을 팔았을 때, 요걸 뭐라 하죠? 매입. 매출원가라 합니다. 매출원가. 그러면은 요 100원에 사와서 150원에 팔았을 때 이걸 우리가 매출원가라 이랍니다. 원가. 예. 그럼 비용의 대표가 뭐냐 하면은 요겁니다. 매출원가. 응? 예. 우리가 이제 수익이라 하는 건 아주 단순하죠, 그죠? 우리 이제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이제 만약에, 그죠? 월급이라는 이런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그죠? 이게 수익이 되겠죠, 그죠? 들어오는 곳은 거의 뭐 한두 군데인데, 나가는 곳은 많죠, 그죠? 월급을 받아와서 돈 쓸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주식비, 그죠? 쌀도 팔아야 되고, 반찬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이 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요 수익은 대표가 요거 하나고, 매출 원가는 비용의 대표인데, 나머지는 묶어서 우리 뭘 하나 이러면은, 기타 수익이라 이래버립니다. 기타 등등 이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많죠, 그죠?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광고해야 되겠죠? 광고료. 또, 뭐, 종업원들 월급도 줘야 되죠, 그죠? 급여, 급료 이런 거. 급여도 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집세, 집세를 준다고, 임차료. 돈을 빌려왔다면, 이자 줘야 되죠? 이자 비용, 이런 거. 등등. 비용이고. 여기서 이제, 자, 보세요. 요 수익에서 비용, 벌어들인 돈에서 요거 뺀 차액, 요 차액, 그죠? 요걸 빼고 나면은 뭐가 되죠? 이익입니다. 그죠? 이익. 예. 자, 요 부분. 그럼 이제 우리가 자, 보세요. 크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익을 했는데,
크게 다섯 개죠, 그죠? 요까지 하면 여섯 개가 됩니다, 그죠? 예. 그럼 우리는 이제 공부가 뭐냐 하면은 이거 알아봅니다. 하나하나씩 보세요. 요게 대한 거. 자산 항목에 가면은 예금, 요게 대한 주식, 상품, 건물, 요거 하고, 요런 항목들 있죠, 그죠? 요런 항목들의 쓰임, 요런 부채 항목들의 쓰임들 당도 알아보고, 그런 이제 자본에 대한 거 알아보고, 수익이 오면은 매출액 요런 거 항목에 대한 걸 이해하고, 나면은 여기까지가 뭐냐 하면은 여기까지가 말하자면은 재무 해결하는 겁니다. 재무하는 게 이제 재산. 재산 관련된 업무, 재무 해결.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시작. 재무 해결. 좀 어렵죠, 그죠? 옛날에 왜 재무부 있었잖아, 그죠? 자금 관리하는 파들 재무부라 해야 됐잖아, 그죠? 그래, 이제 재무 해결이라 해야 합니다. 재무 해결. 요 부분에서 시험에 80% 나옵니다. 32문제가. 요 관계. 이 중에서 자산 부분이, 요 부분이 50% 차지합니다. 그럼 이제 책을 우리 차례 잠깐 한번 보세요. 예, 교재 오늘 처음 보셨죠, 그죠? 뭐 처음 시작입니다만은 그 차례 한번 보세요. 차례 교재 받아오셨죠? 예, 차례 그 보면 제1편에 재무회계 나와 있죠, 그죠? 찾았죠? 재무회계 말 이해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1장, 2장 넘어가서 그건 이제 기초 이론 부분이고 3장에 가 보세요. 책 넘기죠. 그냥 차례만 보세요. 3장, 4장, 5장, 6장까지가 자산입니다. 그죠? 자산. 아시겠죠? 7장이 뭐죠? 부채. 차례, 차례. 제일 앞입니다. 차례. 예. 그, 다시 봅시다. 3장, 4장, 5장, 6장까지가 자산이죠. 그죠? 자산. 7장이 뭡니까? 부채. 8장, 자본. 그죠? 9장에 가서 뭐가 있죠? 수익과 비용. 그죠?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9장이잖아.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여기 오면은 여기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여기까지 하면 이제 회계원리 과정이 끝이 나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추가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다 보면은 변경할 수 있죠. 그죠? 감가상각 같은 거 이제 변경. 오늘 뭐 처음 하시는 분은 아직까지 공식 같은 잘 모르겠고 어떤 방법을 잘 이해를 못 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그 감가상각을 한다든가 뭐 재고자산에 가면 아주 상품에 가면은 선입 선출법 이런 게 있습니다. 후입 선출법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이제 방법을 하다가 다른 방법으로 바꾸는 거 이런 변경을 할 수가 있고 원칙은 못 하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할 수 있다. 아시죠? 요런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다 보면 틀린 게 있죠, 그죠? 오류. 틀린 걸 뭐 하죠? 고치는 거. 그걸 뭐라 합니까? 오류 수정이랍니다. 여기까지를 이제 묶어서 이제 기타 등등이죠, 그죠? 여기까지가 회계 원리, 재무 회계 파트가 이렇게 끝나버리죠. 여기까지가. 재무 회계. 그럼 책을 또 한번 보세요. 제2편. 그 2편에 차례 그 보면은 원가 관리에게 나오죠, 그죠? 원가 계산. 이 부분은 이제 원가 관리 얘기라는 건 원가 계산입니다. 자, 보세요. 원가. 우리가 표현할 때 이래 표현합니다. 원가 관리 회계라 하는데 요걸 이제 줄여서 그냥 원가 회계다. 또는 요 말을 빼버리고 관리 회계를 하기도 합니다. 묶어서 원가 관리 회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원가 관리 회계. 요걸 빼버리면 뭐죠? 원가 회계. 요거 빼면은 관리에게. 혹시 나중에 이제 뭐 서점에 가보시면은 교재가 쭉 꼽혀 있는데 어떤 책은 원가에게도 있고 어떤 책은 관리에게도 있고 요래 쓰는 건 똑같은 책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내용이. 요게 뭐냐 하면은 이걸 우리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죠? 요거 분필 지우개를 우리 공장에서 만들었다면은 요거 원가 얼마인지 알아보는 겁니다. 원가 얼마인지. 그 요 원가 뭐 들어가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 만드는데 뭐가 들어가죠? 재료, 재료비. 그죠? 분필 지우개 하나 만드는데 재료비가 예를 들어서 500원 들어갔다. 그죠? 그 요거는 직접 내가 못 만들죠. 그죠? 기술자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인건비 나가죠? 인건비. 그걸 우리는 노무비라 해랍니다. 월급 300원 나갔다.
그 기타 이제 이런 거 나가죠, 그죠? 뭐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죠? 해서 기타 경비 200원 나갔다. 그럼 요 분필 지우개 만드는데 원가가 얼마 들어갔죠? 1000원, 그죠? 요거 알아보는 것이 원가 회계입니다. 그 원가 회계하면은 요거 세 개밖에 없습니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해보세요. 시작. 재료비, 노무비, 경비. 요 부분이 요거. 원가 회계고. 그 이제 이거하고 이쪽은 전혀 다르죠. 그죠? 이 부분, 이 부분하고는. 그 이 부분에서 우리 시험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요 부분에서 시험에 80%가 출제되고, 요 원가 회계에서 20%입니다. 그 전체 문항수가 40문제입니다. 그 40문제니까 40문제에 80%만 몇 문제죠? 32문제. 그죠? 요 부분에서 32문제. 요 부분에서 8문제가 나옵니다. 20%니까 40문제 중에서. 그래서 이제 요 회계 원리 파트 요래 딱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 전체 파트 요겁니다. 그 요 가장 이제 핵심이 뭐죠? 요 부분이잖아. 그죠?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 알아보는 거. 이거는 이제 별도 따로 이제 원가 계산해 보는 거. 이거는 이거하고는 전혀 파트가 다른 겁니다. 예. 요거 해 보면 되고. 이 부분에서도 자 보세요. 요 부분에서 요 자산 있죠. 그죠? 요거 현금, 예금, 주식, 상품, 건물, 차량 이랬는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잖아. 그죠? 많이 들어보셨던 거죠. 그죠? 전혀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그 회계 원리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파트입니다. 이건 모를 분은 아무도 없잖아. 그죠?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알아보는 겁니다. 회계하는 것이 딴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전체 흐름을 알아보는 게 이제 총론 파트라 하고, 요거 이제 하나하나 들어갑니다. 여기서. 요래 들어가서 이제 강론에 들어가서 요 하나하나를 알아보는데, 요런 항목들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요 부분이 있죠. 그죠? 요 자산 부분에 나오는 게 요게 우리 시험에 전체 100% 중에서 요게 50% 이상이 나옵니다. 시험에. 자산 부분에서. 그럼 자, 보세요. 요 자산에서 50%. 여기에서 20%, 요 가운데 여기에서 몇 프로? 30%. 그래 100%입니다. 다시 요 자산 부분 있죠. 그죠? 여기에서 50% 나옵니다. 20문제 이상. 요 부분에서 20문제. 그럼 여기에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리고 회계 변경, 오류 수정까지 여기까지 가운데 부분 있죠. 그죠? 여기에서 30%. 12문제. 여기에서 8문제. 대충 아시겠죠? 그죠? 요 부분에서 20문제 나옵니다. 자산에서. 여기 묶어서 30%. 12문제. 여기 8문제. 예, 시험에.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을 갖다가 이제 조금 정리를 갖다가 대충 이제 흐름은 알겠죠? 그죠? 우리가 공부할 파트가 뭐라 하는 거, 그죠? 그 회계 원리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던 겁니다. 전혀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거 자산 부채, 이거 알아보는구나. 이리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자, 보세요. 한 번 더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자. 그 이제 1월 1일 우리가 항상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1월 1일에 시작해서 12월 말에 결산을 합니다. 그죠? 결산하잖아. 그죠? 예. 결산을 하는데 자, 다시 볼게 보세요. 그 여기서 이제 1월 1일 날 여기 아까 우리가 했던 게 방금 이제 요 정리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자산 또 뭐가 있었죠? 부채 또 뭐 있었죠? 자본. 그죠? 예. 그 1년이 지났다, 그죠? 1년이 지나고 나서 자산, 또 부채, 또 뭐 있었죠? 자본, 그죠? 그리고 이제 1년 동안에, 그 1년 동안의 변동사항, 그죠? 그 1년 동안에 있어가지고 이제 변동사항이 있죠? 예, 요 변동사항의 내용을 나타낸다. 원인, 벌어들인 돈 뭐라 했죠? 수익, 지출한 돈, 비용, 빼고 나면은 순수한
이익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1월 1일날 우리가 시작을 기초라 일합니다. 기초, 기초 자산. 이거 뭐라 할까요? 기초 부채. 요거는 기초 자본. 이제 오늘 결산 날이잖아. 그죠? 12월 말 이걸 뭐라 하죠? 기말 자산입니다. 이게 뭐죠? 기말 부채. 여기는 기말 자본이래라죠. 그럼 이 안은 뭐라 하죠? 그럼 1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뭐라 하겠죠? 기간의 중간. 1월 1일 기초. 요 끝난 날을 기말을 합니다. 기말 알겠죠? 그 가운데를 뭐라 한다 그랬죠? 기중. 이제 요거 자 시작. 기초자산, 기초부채, 기초자보. 그죠? 또 뭐죠? 기말자산, 기말부채, 기말자보. 요 벌어들인 돈 수익인데 전체 금액 뭐라 하죠? 총수익, 또 총비용, 그리고 순이익. 그죠? 자, 숫자를 한번 다시 한번 내볼게 보세요. 기초에 내가 이제 100원을 가지고 영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자산은 100원이다. 근데 빌려온 돈이 30원 있었다면은 기초자본 얼마죠? 70 되죠. 그죠? 70.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후에. 그 1년이 지나고 나서 이 돈을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얼마냐. 예를 들어서 200원 돼 있더라. 그죠? 여기 200원이고. 그리고 기말 부채가 만약에 90원 돼 있더라. 그럼 기말 자본은 얼마죠? 110원이죠. 그렇죠? 110원, 그죠? 그럼 이제 벌어들인 돈은 이제 그죠? 예, 총 수익을 알아봤다, 그죠? 요걸 알아보니 요게 얼마냐 하면은 130원 나왔더라. 120원 할게요. 120원이다, 그죠? 그 지출한 돈이 얼마냐? 80원이더라. 그러면 이익이 얼마죠? 40원이죠. 그죠? 자, 여기서 보세요. 요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 얼마죠? 40이죠. 요 40과 요 40은 항상 같아집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자, 식을 한번 보세요. 기초 자산 마이너스 기초 부채는 뭐가 되죠? 기초 자본. 여기는 시작. 기말 자산 마이너스 기말 부채는 기말 자본. 여기는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은 순이. 한번 더.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도 순이. 그죠? 식이 나오잖아. 그죠? 자, 시작. 기초 자산 마이너스 기초 부채는 기초 자본. 또 기말 자산 마이너스 기말 부채는 기말 자본. 또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은 순이. 요거 그 안에 또 하나 있다. 그죠? 시작.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은 순이. 그죠? 요게 식입니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 요 원리만 요래 이해하시면 되죠. 그죠?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다. 그죠? 요게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다. 그리고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이익이다. 또 하나 더 있다. 그죠?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도 이익이다. 알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요 원리를 알아서 내가 보세요. 자, 요렇게 주어지고 나서 기초부채 구해보세요. 예, 기초부채. 이거 안 주어졌다, 그죠? 이것도 안 주어지고, 이것도 안 주어졌죠. 이것도 안 주어졌다, 그죠? 이렇게. 기초부채 구해보세요.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 기초부채. 만약에 이렇게 이제 문제가 이제 만들어졌다, 그죠? 이거 구하라 그래서. 여기서는 못 구하죠? 여기서는 요게 두 개를 모르고 요거 못 구합니다, 그죠? 일단 보류하고 요거는 구할 수가 있죠? 얼마죠? 110. 여기에서 요거 구할 수 있죠? 얼마죠? 40. 요거 구하는 식이 두 개라 그랬죠?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면은 이익이 되고 또 하나 있었죠. 시작.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도 순이익이다. 그죠? 그러면은 요 110원에다가 얼마를 빼니까 요거 나왔다. 그죠? 여기에서 얼마 빼면 요거 나오죠? 110원 마이너스 얼마는 40원. 얼마죠? 70. 알겠죠?
요게 70원, 요게 100원이면 요거 얼마? 30. 요게 계산 문제입니다.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요거는 매년 한 문제 나옵니다. 요게.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요렇게. 그 객관식 문제가 이겁니다. 더하고 빼는 거. 요거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죠? 예.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공식을, 이 공식은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산 말 부채는 자본, 요 정도군요. 그럼 보면서, 그죠? 자산 말 부채는 자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잖아. 그죠? 수익 말 비용은 이익이다. 이런 식으로. 요걸 가지고 작성하는 표를 우리는, 예, 보세요. 이제 자산, 부채, 자본,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튀게 좀 나타냅니다. 요래 나타내, 요쪽을, 왼쪽을 차변이라 합니다. 차변. 북에서는 알겠죠? 오른쪽을 뭐라 하죠? 대변합니다. 대변. 다 같이 시작. 차변. 대변. 알겠죠? 이걸 우리는 재무상태표라 이랍니다. 재무상태표. 이제 나타내, 요런 나타내죠, 그죠? 여기에다가 자산. 차변에 자산 적어주고, 여기에는 부채는 대변에 적어주고, 자본도 대변에. 요렇게 해서 딱 끝나죠, 그죠? 요렇게 마감합니다. 표가. 그러면 이 재무상태표는 1월 1일 재무상태표입니다. 그죠? 그 1월 1일 재무상태표니까 기초 재무상태표랍니다. 기초. 요건 어떻게 작성할까요? 요 재무상태표 마찬가지요. 그죠? 이 재무상태표는 12월 31일의 재무상태표. 기말. 기말. 그죠? 그럼 마찬가지 똑같죠. 그죠? 여기에다가 자산 차변 200원. 부채 대변에 90원. 그 자본 얼마죠? 110원. 요래 나타내죠. 그죠? 여기 이제 기말 재무 상태표. 그다음 저기죠. 보세요. 수익과 비용, 요 수익과 비용을 가지고 작성하는 표를 우리는 손익계산서라 이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손익계산서. 한 번 더. 손익계산서. 알겠죠? 예. 그럼 여기에는 이제 요 손익계산서 양식은 차변에 요 비용을 적어줍니다. 비용, 대변의 수익, 이렇게. 비용이 얼마죠? 80. 그죠? 수익은 얼마죠? 120. 이렇게. 그 손익계산서는 요거는 1월 1일날 작성한 게 아니고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그죠?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수익에서 비용을 뺍니다. 그죠? 우리가 장부를 마감할 때는 기본 원리가 항상 같도록 해줘야 됩니다. 똑같도록. 합계가 같도록. 그럼 합계가 같아지면 어느 쪽이 얼마 있으면 되겠죠? 여기 얼마? 40. 그죠? 이렇게. 그리고 같아지잖아. 그죠? 항상 부족한 쪽에 적어주면 됩니다. 그 금액만큼. 요 금액을 수익에서 비용, 수익이 크니까 뭐라겠죠? 이익이라 이랍니다. 이익. 그죠? 이걸 우리는 순이익이다. 원래 단기. 단기 순이익이라. 예. 그래서 이렇게 마감은, 뭐, 마감하는 거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장부할 때 하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이래 하세요. 그냥 이렇게. 뭐, 예, 줄 긋고 학교 내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기초 재무상태표. 이거 뭐라 하죠? 기말 재무상태표. 이거는 기간, 일정 기간이죠, 그죠? 기간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 그러면은 요 기말 자본 110원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요걸 뭐라 하나 이라면은 요걸 우리 이름을 붙여서 결산보고서라 합니다. 재무제표. 재무제표라 해야죠, 그죠? 재무제표. 재무제표라는 거는 결산보고서. 1년 동안, 1년 동안 우리가 영업을 해서 장사를 하고 나서 연말에 결산 보고서입니다. 요게 결산 보고서. 이게 이제 재무제표라죠. 그죠? 재무제표.
이 재무제표는 우리 회계학에서는 모두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그 대표가 요거 재무상태표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손익계산서 또 요거 있죠. 요 자본에 지금 자본이 초에 얼마가 있었죠? 70이 110원 됐죠. 그죠? 70원이 110원 되었으니까 40원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을 나타내는 거. 그걸 우리 자본변동표로 합니다. 자본변동표. 그 요 속에 자산에서 제일 먼저 뭐가 나왔죠? 현금.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현금 흐름표. 그래서 네 가지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예. 요거는 재무상태표. 요걸 손익계산서. 요 내용을 나타내는 자본변동표. 여기에 안에 들어가는 현금 있겠죠. 그죠? 현금 흐름표. 그게 재무제표 네 가지. 그 재무제표 하면 항상 네 가지가 있다. 그죠? 요게 재무상태표입니다. 이게 이제 말하면은 이 결산 보고서가 이제 제가 이제 요 행거는 요게 약으로 했죠. 약 요렇게 묶어놨습니다만은 요 200원에 대한 항목들이 이제 나타낼 때는 이걸 쭉 열거하겠죠. 그죠? 현금 뭐 5원, 예금 10원, 주식이 30원, 상품 100원, 뭐 건물 10원 이런 식으로 열거되죠. 그죠? 뭐 부채 부분에서는 저게 부채가 90원 있습니다. 그죠? 그 90원에 대한 내용 차입금 20원, 회상 매입금 얼마 이런 식으로. 그 수익에 대해서는 매출액 얼마 이런 식이 나오죠. 이래 이제 작성하는 표를 우리는 재무 상태표라 이랍니다. 요 우리가 손익 계산서다. 그럼 요거는 이제 기초 재무 상태표. 요게 기말 재무 상태표입니다. 그죠? 금년 2014년에는 요래 작성이 되고 요게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2015년 넘어가면 요게 뭐가 되죠? 그렇죠. 기초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기 됩니다. 그죠? 그럼 이거는 따로 안 하죠. 매년 할 때는. 왜냐하면은 전년도 이게 내년 1월 1일에 요기 돼버리죠. 그죠? 그러면 2015년에 가면은 요게 다시 뭐로 변하죠? 기초자산, 기초부채, 기초자본. 그리고 벌어들인 돈 수익, 비용, 이익 하면은 기말 나오죠. 그죠? 자,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익이 생겼다는 것은 돈이 들어오면은 내 돈이 그만큼 증가됩니까? 감소됩니까? 증가되죠. 그럼 120, 보세요. 암산합니다. 내가 70원 내 돈을 투자했는데 돈 들어온 게 120원 들어왔으니까 전체 얼마가 됐죠? 얼마죠? 더하면 얼마죠? 190이죠. 늘어났잖아. 그죠? 190에서 요거 나갔죠? 그럼 여기에다가 요것도 아마 190원에다가 돈 나간 돈 80원 빼면 얼마죠? 110원이죠. 그게 뭐죠? 기말 자본이잖아. 그렇죠? 여기에다가 요 돈만큼 들어왔잖아. 그죠? 190원이 늘어났다가 80원 나갔으니까 빼고 나면 110원이죠. 그 금액이 이겁니다. 기말 자본. 그래서 요 들어오고 나간 차액 이익인데 당연히 요거 차액하고 같아지겠죠. 그죠? 그게 항상 같아집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장부 기장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요거, 요걸 같이 기장하는데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 100원을 빌려왔습니다. 그죠? 돈이 100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으니까 부채가 늘어났죠. 그죠? 돈 빌려왔잖아. 그죠? 요것만 기장하면은 현금이 들어온 것만 기장을 우리가 단식이라 이랍니다. 단식 부기. 단식이라 하고, 요것도 장부에 기장하고, 요것도 장부에 같이 기장하는 거. 이걸 양쪽 다 같이 기장한다. 이걸 뭐라 하죠? 복식 부기라 이랍니다. 복식. 우리가 이제 단식하는 거는 이거 기입 안 하죠? 이것만 기장, 이거. 이게 이제 가계부 같은 거, 가계부. 요것도 기장하고 돈이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느냐, 빌려왔다. 요걸 기장하는 게 복식부기랍니다. 우리가 하는 건 전부 뭐겠죠? 복식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기업부기니까, 예, 복식부기다. 그죠? 그럼 여기서, 자, 조금 전에 제가 부기 이랬습니다. 그죠? 부기는 뭐의 약자라 그랬죠? 앞에 장, 뒤에도 장이어버리면 되죠. 그죠? 장장 이래버리면은 장부 기장을 줄여서 뭐라 하죠? 부기입니다. 그러면은
부귀와 회계,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부귀 말 안 쓰고 뭐라 했죠? 회계라 그랬죠, 그죠? 부귀와 회계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부귀와 회계는 기본적으로 같다. 같은 말입니다. 부귀하고 회계는. 예. 부귀가 장부에 기장하는 것을 부귀라 하는데 그게 결국은 회계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현대에 와서는 약간의 의미를 이제 부여해서 요 부귀에다가 요래 표현합니다. 과거에는 이걸 같은 의미로 이해했는데 여기에다가 요거 플러스 일반 말하면은 요런 이제 기업에 어떤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죠. 그걸 우리 이해 관계자라 이랍니다. 그런 사람한테 회사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회계다 요래 표현합니다. 그 요 말이 더 들어갔죠. 그죠? 부귀와 회계는 같은 말인데 장부 기장을 토대로 한 그 장부 기장의 결과치를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그 과정을 회계라 요래 표현합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는 이제 실무에 있어서는 이게 이거죠, 그죠? 이거는 추상적인 의미입니다. 추상적인 의미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구분할 때는 회계는 부귀 플러스 정보 제공이다 요래 표현합니다. 정보 제공하는 말 넣어줬죠, 그죠? 예, 요게 이제 회계라는 게. 그 회계 말 갖다 어렵게 생각하지만 회계 이 자체가 뭐냐 하면은 회계라는 거는 세말 했자, 계산을 했자, 세만다는 뜻입니다. 계산한다. 회계 자체가. 뭘 계산하느냐? 이거죠, 그죠? 내가 돈 배워가지고 시작했다, 그죠? 그게 얼마가 됐는지 알아보는 거. 이런 계산하는 게 회계다. 이래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우리, 제가 이 시간, 뭐, 첫 시간입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공부할 회계 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다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요 흐름이 딱 끝나고 나면 이제 강론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대해서 뭐를 알아보는지 우리가 이제 하는 거는 장부 기장하는 거는 우리 시험 문제는 객관식입니까? 주관식입니까? 예? 주관식입니까? 객관식입니까? 객관식입니다. 오지선답니다. 이제 답이 다섯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객관식 문제고 부귀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요 부귀가 이제 상급 부귀 시험이 있죠. 2급 부귀도 있고 1급 부귀도 있고 부귀 시험은 전부 이겁니다. 이게 뭐냐? 부귀 시험은 이겁니다. 이거 작성하세요. 이렇게 요거 작성하세요. 이런 게 부귀 시험이고 우리는 객관식이죠, 그죠? 우리 시험은. 그럼 이제 이런 장부에 기장하세요 하는 걸 시험 문제에 낼 수 없죠?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이런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요거 얼마냐, 부분적으로. 요거 구해보세요. 요런 게 이제 계산 문제,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시험은 아까 제가 모두 몇 문항 나온다 그랬죠? 40문제죠, 그죠? 40문제가 나오는데, 요 부분, 요걸 뭘 한다 그랬죠? 묶어서 뭐라고? 재무회계. 요걸 뭐라 하죠? 원가회계. 우리 뭐 앞으로 원가회계를 합시다. 예, 재무회계와 원가회계를 하는데 여기에서 80%, 여기에서 20%인데 예, 우리 시험은 또 요래 나옵니다. 보세요. 계산 문제도 있고 이론 문제도 있습니다. 이론 문제. 예. 근데 계산 문제와 이론 문제도 요 부분이 조금 뭐 어떨 때는 요게 그죠? 한 재작년 같은 경우는 50대 50 나왔는데 그동안 나왔던 전체 비율을 보면은 한 계산 부분에 한 60% 좀 나옵니다. 이론 부분에 한 40%. 보통 이제 그 시험에 출제될 때 이렇게 계산 문제가 한 60%. 40문제 중에서니까 24문제 나옵니다. 여기서 16문제. 한 40%.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출제가 된다 하는 거 아시고 회계에 대한 걸 제가 뭐 기본 원리를 말씀드렸는데 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저는 원래 고향은 대구입니다. 대구인데 생활은 서울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서 강의인지도 뭐 지금도 제가 서울서 강의하고 있고 저는 뭐 이래 여기 왜 오늘 참 처음이니까 잘 모르시겠네요, 그죠? 저는 이제 매주 서울하고 대전하고 대구하고 부산 이래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매주에 부산 갔다가 대구 가서 다시 또 서울 강의하고 이래 합니다만은 강의 현지는 조금 예, 조금 오래됐습니다.
강의는 오래되고 지금 요 또 저는 이제 그 지금 주택관리사 강의를 합니다만은 그 전에는 감정평가사, 뭐 세무사 이런 이제 자격시험 쪽으로 강의를 쭉 해왔습니다. 서울서 제가 거의 뭐 한 30년 가까이 해왔었는데 뭐 회계 원리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은 첫째 뭐 목표가 합격을 하셔야 되잖아, 그죠? 그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것은 결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회계라 하는 것은 쭉 연결되는데 이렇게 연결이 쭉 돼야 되죠, 그죠? 어제 했던 거하고 이제 오늘하고 내일 연결돼 이게 중간에 또 끝이 버리면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만 결석은 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 했던 거 복습은 좀 하셔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그날 했던 거 좀 복습하시고 요거 하지만 요거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뭐 다른 거는 제가 강의를 해드리는 거는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파트별로 해서 제가 전달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해서 제가 이해시킬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할 거고 그 여러분들은 요거 두 가지 뭐 결석하지 마시고 복습 조금 해오면서요 따로 오시면은 우리 이제 이 과정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죠? 9월, 10월 요래 이제 두 달씩 끝납니다. 요 9월, 10월에 이제 가장 이제 기본 과정이죠, 그죠? 예, 기본 원리를 정립하는 기간이 되고 그다음 이제 11월, 12월 되면 이제 그죠? 예, 조금 이제 말하면은 한 단계 심화 과정, 예, 심화. 이제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죠. 그다음 이제 1월, 2월 되면은 여기는 이제 고급 파트죠. 상당히 이제 좀 이래 물론 이제 기본 이론도 하고 조금 이제 문제 시험 출제될 수 있는 거 좀 어려운 부분까지 들어가고. 그다음 이제 또 요 3, 4 과정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 부분을 정립하고 그죠? 여기 또 우리가 또 심화 과정 그죠? 고급 과정에서 종합도 정리하는 과정이고 5, 6월 달에 가면 이제 문제 중심으로 이제 문제 풀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이 매년 7월 달에 있습니다.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달씩도 다 끝납니다. 한 과정이 이 과정 전체가 재무회계 부분에서 원가 관리까지가 2개월 과정에서 끝나는데 요 이제 첫 달에서는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이니까 기본적인 우리가 알아야 될 파트별로 해서 기본적인 그 용어 정리라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하고 뭐 혹시 뭐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질문하세요. 뭐 선생님 뭐 물어보실 거 없습니까? 혹시 뭐 질문할 사항 궁금한 사항 있으면 말씀하시고. 없습니까? 근데 회계는 제가 이제 중간중간 제가 앞으로 많이 말씀드릴 겁니다만은 어려운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오시면은 거의 100% 이해는 다 합니다. 결석하고 자꾸 이제 이걸 결석하고 복습 안 하니까 힘들지 결석하지 마시고 복습만 해 오시면은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에 이제 뭐 몇 분 있던 간에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해드릴 거니까 오시면 됩니다. 일단은 학원에 나오시면은 뭐 결석하시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석하지 마시라 하는 이걸 제가 꼭 말씀해 드릴게. 뭐 어떤 불가피할 경우에는 또 그때는 학원에 이제 요 하는 걸 촬영해 놨으니까 그걸 또 동영상을 보셔서 꼭 그 보충을 하셔야 되고.